안녕하세요. 저희는 꼬장, 꼼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인재창조원에서 호그와트. 안녕하세요. 저는 조직능력개발그룹 김장미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직능력개발그룹 홍성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변신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인재창조원에서 호그와트로 잠깐 견학을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그와트에서 마술 전문 교수님이신 제리포터 교수님을 저희 지금 제리포터 선생님 한번 모시도록 할까요? 제리포터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일자가 두 분. 두 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시작이 장미, 이름이 장미라 이런 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놀랐어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와. 불문자. 제리포터 선생님, 오늘 1일 마술 선생님이 되실 텐데 예. 한번 간단히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재창조원의 기술교육그룹 김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고대 이집트 약 BC 5000년 전 때부터 마술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직업이 마술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술적인 마술이에요. 그래서 민심을 혼란시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있는 것 같다. 제가 마술을 배운 이유는 강의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8시간씩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점심 먹고 나서 막 조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교육 중에 졸린 사람들을 깨우는 게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시작을 했고 광양 제초소에 있는 웃음 마술 재능 봉사단 고문으로 봉사를 하면서 예, 마술도 하고 웃음도 치료도 하고 교육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역시 마술을 배운 계기도 참 교육인이십니다. 참 교육이십니다. 오늘은 교육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잠 깨우는 흥미를 갖게 하는 약간 이렇게 전환용으로 기분 전환용으로 하는 마술만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마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술 도구에 의존하는 거와 손기술. 재빠른 손놀림과 창의적인 도구로 신비한 웃음을 주는 게 마술이다. 숫자,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를 맞춘다든가 자기 나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카드고요. 두 분 중에 나이 밝혀도 되는 홍성미 씨 나이를 먼저 제가 왜 밝혀도 됩니까? 네? 저 결혼하셨잖아요. 네. 아, 저 밝혀도 돼요. 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거부감이. 자 일본에서 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밝히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20대는 밝혀도 괜찮아요. 본인의 나이가 있는지 없는지만 저한테 이야기해 주면 돼요. 숫자를 잘 봐야 돼요. 네, 있어요. 네. 여기에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 한참 걸립니다. 없어요. 없어요. 피부를 보고 네. 청춘 같은데 청춘 확실히 네. 28 청춘 같아. 오? 맞았어요? 네. 28? 네. 아, 소름. 제가 결혼한 나이입니다. 아, 갑자기. 수학적인 과학적인 거. 교수님 알려주세요. 마술을 보면서 흥미를 못 갖는 사람이 누굴까요? 못 믿는 사람. 저거는 왜 저런 걸까? 이런 부인가요? 부작하는 사람? 네. 트릭을 아는 사람! 이거는 자기 기분 상태를 네, 이야기하라고 맞아요. 합니다.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화난다! 너무너무 즐겁다! 네. 우는 모습, 네. 자기 마음 상태를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마술사가 안 보는데 닫아줘야 돼. 그럼 이거 갖고 알아내야 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짜잔! 딱 기분이 상 업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역시 호그와트 교수님이다. 제가 요거 하는 방법을 할 테니까 요걸 잘 봐야 돼. 어머. 오. 아니 이거 손놀림이란 거예요, 교수님? 예? 트릭이 아니라? 네. 그냥 눈 감고 할게요. 예. 오 잠깐만. 연습 시간이 없습니다.
방법은 여기다 손을 걸고 무조건 네. 그냥 올립니다. 떨어지지 말고 걸려야 됩니다. 사장님 진짜 이거 봐도 이건 아니다. 사장님 성의가 없으세요. 성의가 아니야, 이거 없어. 같아. 아니 과장님 아니야, 힘이 일단 안 들어가야 돼. 자연낙화 하면 넘어지게 돼. 한 바퀴 돌게 돼.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놓는 거예요. 좀 움직이지 말고 그 상태에서 아니 이렇게 옆에서 눕히지 말고 이제 아유 할 수 있었는데 나온다. 어떻게 했지? 역시 짬밥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승리자는 건자. 정말 좋아하시네요. 웃고 있다. 맞았어요? 뭐야? 와, 맞았습니다. 이제. 아, 내가 너무 그거였다. 제가 너무 유리창 같은 사람이었네요. 마술은 이겨야 됩니다. 마술의 열기는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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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웠습니다. 저희는 꼬장, 꼰장이었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